안녕하세요. 온 세상을 흔들어 춤을 추게 하고 싶은 스윙 댄서 김잔디입니다. 여러분, 제가 스윙 댄스를 추는 댄서인데요. 여러분 혹시 스윙 댄스 아시나요? 오, 이렇게 많이 아세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얘기 드릴게요. 박진영의 스윙 베이비 아시죠? 스윙, 스윙, 스윙 마 베이비 하면서 하잖아요. 그쵸? 그 스윙이 바로 저희가 춤추는 그 스윙입니다. 저는 원래 제1회 여성 공업 고등학교 졸업생입니다. 여성 공고 있다는 거 처음 들으셨죠? 저 공고 나온 여자예요. S사 그 연구소에 이제 계약직이지만 합격을 하게 됐고요. 실은 저는 남자도 아니었고 그다음에 전문대로 나왔지만은 인터뷰에서도 좋은 점수가 있었고 또 커리어가 있어서 발탁이 돼서 또 운 좋게 들어가게 됐습니다.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또 열심히 일을 했고요. 거기서도 또 상을 또 많이 받게 되었는데요. 그곳에서 이제 제가 어떤 꿈을 꿨냐면요. 아, 나는 잡지에 나오는 정말 훌륭한 최초의 여성 엔지니어가 돼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아, 뭔가 이렇게 찬란한 막 빛이 보이지 않나요? 근데 저에게 복병이 하나 생겼어요. 바로 스윙 댄스입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그때 당시에 저녁 밤에 11시부터 12시 취미로 사이버 자키라는 걸 했는데요. 혹시 사이버 자키 아세요? 그 인터넷 방송으로 음악 틀어주고 멘트하고 DJ처럼 똑같이 하는 건데 이제 아마추어들이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걸 하고 있었는데 제 청취자 중에 한 분이 예, 잔디야 너 재즈 좋아하니까 스윙 댄스 안 해볼래? 이러는 거예요. 저 웃어버렸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요, 중학교, 고등학교 통틀어서 체력장 5급, 몸치, 박치,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운동은 숨쉬기 운동, 리모컨 운동이었어요. 근데 저한테 춤을 추라고? 말도 안 돼. 근데 이 친구가 덜컥 신청을 해버린 거예요. 제 의사와 상관없이. 그래서 어떡하지? 그러다가 제가 그때 또 책임감이 무지 강한 아이였거든요. 신청을 해줬으니 일단 가보자라고 갔어요. 갔더니 남자만 50명, 여자 50명. 남자 50명을 한 시간 내에 손을 다 잡으면서 춤을 추는 거예요. 오 마이 갓, 이건 내 취향 아니야. 그래서 그만두려고 했지만 또 책임감 때문에 2주가 되고 3주가 되니까 어느새 이거 신나는데 이거 재밌는데 아 너무 좋아 멈출 수 없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심각한 고민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 체력장 몇 급이었다고요? 5급이었어요. 그러니 제가 뭘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친한 언니한테 의뢰를 했어요. 내가 이렇게 잘 추고 싶고 고민이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언니? 그랬더니 그러면 발레를 해보는 게 어때? 춤의 기본인 발레를 해보는 게 어때? 하면서 저를 발레 선생님한테 소개를 시켜주셨어요. 근데 이 언니가 오늘도 여기 어딘가에 앉아 계시는데 이 언니가 저한테 발레 선생님을 소개시켜주면서 하는 말이 선생님 이 아이는요 앞으로 대회도 나가고 챔피언도 될 아이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 전혀 그런 말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아니에요 라는 얘기 대신에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말이 제 가슴속에 쑥 들어오는 거야. 챔피언 둥둥둥둥둥. 자, 그 이후로 열심히 트레이닝을 하게 됐고 매일매일 연습을 하게 됐고요. 책방을 자주 가게 됐는데 거기에 그 열정과 기질이라는 그 책이 있었어요. 그 책을 막 위인전들을 읽다가 보니까 저에게 환청이 들립니다. 너를 알아봐주는 곳으로 가라. 그래서 저는 결심을 합니다. 제가 3년 동안 이걸 고민했거든요. 스윙을 할까? 엔지니어링 할까? 하지만 그때만 해도 아무것도 없었던 불모지였어요. 정말 아무도 재즈가 뭐야? 스윙이 뭐야?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너무 고민이 됐었는데 이 3년의 고민을 끝에 이게 계속 맴도니까 더 이상 못 참겠다 싶어서 계약 기간이 만료됐던 그 시점에 제가
다른 회사로 연기해 주시겠다는 저희 상무님 얘기를 뒤로 하고 저 미국에 좀 가야겠습니다. 그리고 보름 만에 여권, 비자, 티켓을 만들어서 영어 한마디도 못하면서 그냥 연고지 하나도 없이 그냥 캐리어 하나 딱 싸서요 그냥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참 배짱도 좋죠. 미국에 딱 가서 또 덜컥 대회를 지르는데요. 일주일 좀 넘었을까요? 2주 좀 안 됐을 때 대회를 지르게 됩니다. 그게 이제 아까 얘기하셨던 그 아메리칸 챔피언십이라는 건데 그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는 그 댄스 대회 복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바로 저 복장이 저의 복장이에요. 청바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대회는요. 첫째, 청바지를 입으면 안 돼요. 둘째, 음악을 미리 정해야 돼요. 셋째, 안무도 다 짜와요. 넷째, 연습도 다 해와요. 근데 저는 말이 통해요, 안 통해요? 그냥 갔어요. 그냥 오케이 했어요. 그 친구가 딱 하나 물어보더라고요. 슬로우, 미디움, 패스트. 뭐냐면 음악 빠르기요. 제가 잘 모를 땐 무조건 뭐 하면 좋아요? 중간, 미디움. 오케이. 그러고서 딱 대회를 딱 들어갔는데 정전이 오는 거예요. 그 눈을 떴어요. 떴더니 제가 관중석을 향해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내가 뭐 하는 거지?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그러고 나서 또 정전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눈을 떴는데 모든 사람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치는 거예요. 너가 위너야. 저는 그 대회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네, 이렇게 우승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소소한 대회들을 또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저는 그때 제 끼를 발견하기 시작을 했어요. 밤낮을 추고 뭐 몇 시간 자고 한 3, 4시간밖에 안 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열흘이 가고 20일이 가도 제 몸의 에너지는 그대로 있고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춤이 미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전 무슨 생각했냐면 이걸로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빨리 생각해보자. 그래서 남은 두 달 동안 정말 미국에 있는 공원이라는 공원 다 다니면서 혼자 사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한 큰 계획을 실은 그때 다 계획해서 왔어요. 자, 야심차게 한국에 딱 왔습니다. 강습을 열었어요. 학생이 몇 명이었을까요? 강사는 두 명, 학생은 한 명. 저는 좀 나아질 줄 알았어요. 근데 3년 내내 그냥 그 밥이 그 밥. 연봉 600. 3년을 지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 날들이 막 반복이 되다가 어느 날 이렇게 지금처럼 추운 날씨에 야외에서 재즈 페스티벌을 하게 됐어요. 잔디 씨 여기 와서 춤추면 좋겠는데 네 사장님 그래서 막 나가서 쳤어요. 5시간을 춤췄어요. 집에 가서 한 2주인가 이렇게 아프더라고요. 이렇게 아파서 이렇게 누워있던데 재즈협회 총장님께서 저한테 전화를 주시더라고요. 잔디씨 감동받았어. 일 좀 같이 하지. 이후에는 아시아 투어를 하게 됐고요. 그 중에 또 캐나다 국제대회 회장님을 만나게 돼서 제가 그쪽으로 또 초대를 받게 돼요. 그래서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국제 그 인비테이셔널에 초대가 돼서 심사도 하고 캐나다에서 워크숍도 하고 미국으로 넘어가서 워크숍도 하고 이제 북미 투어를 이제 쭉 하게 됐어요. 한국에서 스윙, 미국 거잖아요. 스윙을 한국에서 했지만 이제 다시 이제 캐나다, 미국에 가서 제가 가르치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가 된 거죠. 이렇게 이제 막 즐거운 날들이 시작이 됐고요. 이렇게 해서 얘기가 끝나면 너무 좋겠죠. 이렇게 계속 해피엔딩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저에게 큰 슬럼프가 하나 옵니다. 바로 10년 차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 많이 들으시죠?
10년이 지나면 강산이 바뀌고 10년이 지나면 뭐가 되고 10년이 지나면 돈을 벌 수 있다. 근데 저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힘들고 그 막막함이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내가 여기까지가 한계인가? 북미 투어까지가 한계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되지 않을 때 그 막막함을. 그래서 그 정말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모든 걸 그만두고. 근데 그때 이제 그 92세의 레전드 댄서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이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요, 지금 화면을 한번 보실게요. 정말 1940년대 한 획을 그으셨고 아직 살아계세요. 92세세요. 저의 그 스윙 라이프에 대해서 얘기하게 됐는데 이분은 92세인데 94세 때 뭐 할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내가 94세 때 이런 이런 이벤트를 했는데 뉴욕에서 이런 걸 하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 순간 아차 싶더라고요. 저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생활에서 80년을 하셨는데 저는 고작 몇 년 했어요? 10년밖에 안 했잖아요. 아, 내가 정말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저에게 하신 말이 I know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I know. 그래서 알아. 네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처음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알아. 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그 앞에서 아이처럼 펑펑 울었어요. 한 번도 내 마음을 알아주거나 아니면 내가 물어볼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내 앞에 멀리 걸어가신 분이 앞에 있고 내가 물어볼 수 있고 그분이 네가 원하는 일 네가 할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제가 정말 그 앞에서 울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저는 아직도 돈이 없습니다. 빚만 많고요. 그리고 제가 1년에 한 번씩 아까 그 레전드 분들을 모시고 와서 하는 행사가 있어요. 재즈 음악하고 그 다음에 스윙 댄스랑 같이 해서 2박 3일짜리 페스티벌도 하고 국내에선 최초로 90분짜리 스윙 댄스로만 이루어진 쇼를 제가 만들었어요. 스윙 파크라고요. 이것들을 하느라고 전 아직도 가난하고 돈이 없고 그런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힘듭니다. 하지만 행복합니다. 왜냐하면요, 저를 저보다 더 믿어주시는 분들이 있고요. 저에게 응원해주시는 분들, 좋은 분들, 함께해주신 분들이 주변에 있거든요. 그분들 때문에 제가 그 미래를 볼 수 있고 그래서 너무 이 길이 고되지만 너무 행복합니다. 미국에서 처음에 저한테 챔피언이라고 불렀을 때 제가 그랬어요. 아, 나 부끄러워요. 그랬더니 제 친구가 딱 인상 쓰면서 이러는 거야. 잔디, 너는 원래 챔피언이었어. 단지 네가 그곳에 서지 않았고 네가 인정받지 않았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챔피언입니다. 누군가의 혹은 무엇인가의 챔피언입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인정받지 않았고 그곳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시는 거예요. 제가 너가 너를 봐주는 곳으로 가라 라고 얘기해서 제가 가지 않았다면 제가 챔피언인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평생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평생. 자, 여러분, 제가 우리는 하면은 여러분들은 챔피언 하시면서 이 강의를 마쳐볼까 합니다. 자, 우리는 우리는 우리는
We are the champion. 저기요. 저 혹시 좀 빠른 거 없나요? 그러다 그대 결심을 한듯 이렇게 말했네. 계속 주죠.